안녕하세요, 백종원입니다. 요즘 설슬 더워지죠? 시원하게 묵밥 드시는 추천해요. 밥 해봐야 2,000원도 안 되네. 타서 드시려면 7,000원 갈걸요? 돈 벌었네. 5,000원 벌었습니다. 요즘 설슬 더워지죠? 시원한 거 드시고 싶고, 그리고 예, 살찌기는 싫고. 그래서 보통 다이어트로 이걸 많이 드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도토리묵을. 도토리묵은 도토리로 만든 거고, 청포묵은 뭐로 만들었냐고 가끔 그러시는데, 그거 녹두로 만든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묵을 갖고 드시는데, 묵 무침도 있지만 묵밥 제일 간단한 거는 시중에서 파는 냉면 육수 사서 쓰는 게 제일 간단해요. 싫다, 난 내 손으로 만들겠다, 귀찮은데 굳이 그러시겠다는 분 때문에 오늘 냉면 육수 만드는 거를, 일단은 묵을 먼저 썰어서 준비해 놔야겠죠. 옛날에 시골 시장에 가면 묵 좋은 묵 많았는데, 직접 할머니들이 써 갖고 나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반으로 갈라도 되고요. 그냥 알아서 하세요. 이게 쉽진 않아요. 손 조심하셔야 돼요. 삐뚤어졌어? 그래서 아예 그 대충 하면 돼, 대충. 안 삐뚤어진 것 같은데? 그래서 보통 묵밥집에 가면은 이거 잘 돋는데 난 이거 잘 안 되네. 이렇게 일단 준비해 놓으시고. 다음 김치, 잘 익은 김치가 필요해요. 잘 익은 김치를 대략 이 정도면 한 컵 정도? 컵으로? 이만큼 이 정도. 잘게 김치 좋아하신다고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그러면 간이 안 맞아요. 너무 짜질 수도 있어요. 이것만 해도 맛있어 보이지. 그 다음에 오이, 싫어하는 분들은 뭐 넣지 마세요. 가능한 한 얇게 썰어야 맛있어요. 아니, 너무 곱게 썰었는데? 파는 안 넣어도 되지만 그래도 조금 넣을까요? 청양고추. 이제 다 된 건데 이제 육수를 만들어서 부어야죠. 마늘을 지금 준비했는데 마늘을 안 넣어도 돼요. 좋아하시면 마늘 아예 여기다 넣으시고 육수에다 넣지 마시고 좀 넣으셔도 돼요. 넣을까요? 자, 준비 다 됐고. 아, 준비 다 된 게 아니라 포인트가 있어요. 깬데 진짜 이거는 만약에 혼자 드실 거면 그냥 이렇게 뿌려서 드시고, 진짜 권해드리는 거는 이게 하이라이트 사실은. 그래서 절구 꼭 하나 사세요. 집에서 잠이 안 올 때 이렇게 이게 포인트예요, 진짜로. 과하다 싶을 정도로 듬뿍 넣으셔야 돼요. 이거보다 더 넣으셔도 돼요, 진짜로. 자, 이제는 육수를 만들면 돼요. 여기서 여러분들 만약에 아까 얘기한 대로 냉면 육수 쓸 사람들은 이거 하나 부으면 끝나요. 여기다 넣으시고 참기름으로 마무리. 참기름으로 살짝. 자, 이 육수가 없는 분들. 근데 사실 육수 만드는 게 더 귀찮아요. 고기를 지금부터 정육점에 가서 양지를 사셔갖고, 양지를 물에다가 담궈서 핏물을 뺀 다음에 드실 정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가까운 상점에 가서 소고기 다시다나 멸치 다시다. 오늘 멸치 육수를 하겠다면 멸치 다시다, 소고기 다시다. 근데 이게 물에 잘 안 녹아요. 자, 반 컵만 일단 소고기 다시다 반 숟갈. 안 녹지요? 그렇죠? 그 생각을 안 해봤네. 전자레인지 대나 한번 해볼게요. 30초? 이야, 참 세상. 거참. 허탈하다. 이거 끓이려고 그랬으니. 자, 아까 반 컵 넣었죠? 반 컵 더. 이런 물이 한 컵 되죠? 보통 라면 끓일 때 몇 컵 쓰죠? 세 컵 쓰나? 하나. 차라리 두 컵만 쓰고 간을 보고. 엄마. 여기에다가 국간장이나 진간장이요. 여기 저는 지금 국간장 써요. 설탕은 어쩔 수 없이 써야 돼. 냉면 육수 여러분들 설탕 많이 좀 들어가요, 단맛이. 그러니까 설탕을 좀. 설탕을 아까 다시다랑 같이 넣었으면 되는데 반 숟갈 정도만. 반. 만약에 멸치 육수가 좋으시면 멸치 다시다로. 근데 보통 소고기가 나실 거예요. 일단 성공하면 반대로 하나 해보세요.
괜찮은데 이거? 그 다음 식초. 식초 하나. 다 됐어요. 김가루 좋아하시는 분들은 김가루 넣으셔도 되고 일단은 김가루 없이 먹어볼게요. 그러고 나서 좀 이따 추가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육수를 버주시면 완성되는 거예요. 아, 고춧가루 안 넣었다. 아직 비완성. 한 3분의 1 숟갈 정도 이렇게 써서 뚝. 1,000원짜리 무게에다가 지금 다시다가 뭐 한 50원어치나 넣나? 다 합해봐야 2,000원도 안 되네. 그렇죠? 근데 이거 사서 드시려면 7,000원 갈걸요? 그치? 돈 벌었네. 5,000원 벌었습니다. 네. 진짜 완성! 자. 아유, 허물게 아깝다. 어우, 김치랑 새콤한 육수랑 섞여갖고 냄새 확. 둘이 먹어도 될 만큼 양이 되거든요, 사실은. 일단 그래서 나눠 먹을게요. 김도 넣어봐야 돼서. 확실히 직접 만든 게 맛있구나. 난 묵밥 별로 안 좋아해. 아니야, 난 묵 별로 안 좋아한다니까. 난 묵지도 별로 안 좋아해. 하루는 안 넣고 드셔보시고 하루는 넣고 먹고 당일날 두 가지 다 하지 마세요. 매력이 달라요. 근데 김가루를 넣으면 좀 일반화된 맛이 나요. 그래서 권해드리는 건 안 넣고 드시는 걸 권해드릴게요. 살 찔 것 같은데 이거. 너무 자주 해서 드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살 찔 것 같아요. 좋은 날 딱이요. 나 지금 추워요 약간. 진짜로 여름 잘 나세요. 살도 빼지고.